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2020년 3월과 4월경에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도를 하면서 이 사건의 제보자인 이철 씨, 그 당시에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이철 씨가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 하는 내용도 제보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보도 직후에 최경환 전 부총리는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고 이철 씨와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MBC 측에는 이 담당 기자가 자신은 이 보도가 아니라고 했는데 윗선에서 시켜서 보도했다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MBC는 윗선에서 시켰다고 하는 그 기자의 취지가 원래 했던 말과 다르다, 그러니까 기자의 발언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오늘 이 조선일보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자, 예, MBC 기자는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 보도에 반대를 했다. 최경환 건은 쓰지 말자고 했다. 이렇게 증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일보가 보도한 걸 보면, 지금 담당 기자는 이 최경환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 하는 이야기를 쓰지 말자, 이건 아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밀어붙인 것이 됐어. 자, MBC가 조직적으로 이렇게 왜곡 보도함으로 해서, 자, 이 보수 진영에 타격을 주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7월 달에 이 재판에 참석한 복수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일부 언론들은 MBC 기자가 법정에서 신라젠 등기 등본을 확인한 뒤에 이 정도 팩트로는 보도가 어렵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 팩트로는 보도가 어렵다. 그래서 윗선에서 보도하라고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의 증언을 했다고 그 당시에 조선일보를 비롯해서 몇몇 언론들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MBC는 자, 증인으로 출석한 본사, 즉 MBC 기자의 발언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자, MBC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본사 기자가 검은 유착 의혹에 대한 취재 계획을 담당 데스크에 보고를 하면서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한 정보도 같이 보고했다. 데스크는 거물 정치인인데 정보 보고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더 취재해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밝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당 기자에게 보고를 듣고 난 뒤에 데스크, 즉 윗선에서 자, 더 이걸 취재해볼 가치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견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러자 MBC 기자는 이철 전 대표와 2차 서면 인터뷰를 하던 과정에서, 2차 서면 인터뷰, 그러니까 이철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데 편지를 서신으로 주고받는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2차 서면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보도를 결정했다. 이렇게 MBC가 밝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 기록은 완전히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재판 기록을 보면 MBC 기자는 자, 이철 씨 측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최경환 의혹 보도를 한 이유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의 판단이 아니라 회사의 판단이었다. 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저 보도에 반대를 했다. 최경환 건은 쓰지 말자고 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기자가 저 건에 대해서 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최경환 부총리가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 하는 것은 기자가 반대를 했는데, 그런데 회사에서 자, 쓰자, 보도하자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철 씨 측의 정인신문 과정에서도 MBC 기자는 자, 2차 서면 인터뷰 이후에 취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보도가 나온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당시 MBC 판단은 이철 대표가 이 정도 이야기를 했으면 자, 이것은 기사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이가 많은 윗 기자들과 아래 기자들의 생각이 다른 것인데, 옛날에는 중요 사건 피의자가 한마디 했으면 그냥 바로 다 기사화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윗선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고, 자, 그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자, 피의자인 이철이라는 사람이 한마디 했으면 자, 그게 다 기사다, 밀고 가자, 써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옛날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윗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저는 마지막까지, 즉 이 부분 최경환 의혹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
나중에 더 지지를 할 테니까 일단 금은유착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정은 결국 회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철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뭔가 하나 나오는데 이거 검증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한번 불쑥 뱉은 말이라고 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 없다라고 한 게 현장 기자고 그래서 본인은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철이라고 한 사람이 최경환도 뭐 얼마 투자를 했다 하는 것 자체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를 했다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옛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참들이니까 옛날 사람들은 자, 그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언론의 행태를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중요 피의자가 한마디 했으면 그게 바로 기사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은 반대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은 MBC 기자에게 재차 자, 최경환 건 보도하는 걸 반대했는데 사측에서 가치가 있으니까 취재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이 맞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에 MBC 기자는 자, 사측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제 MBC 기자 선배니까 선배들과 제가 의견이 엇갈린 것은 맞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를 지시한 상급자가 누구인지도 밝혔습니다. 자, 그렇게 MBC가 2020년 3, 4월 달에 이 건과 관련해서 제보자 이철 씨가 최경환 전 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더라 하는 내용을 제보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보도 직후에 최경환 전 부총리는 자, 이철과 MBC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고 검찰은 이 중에 이철 씨만 재판에 넘겨서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MBC가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재판에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자, MBC가 이 오보를 하더라도 이거는 자, 표현의 자유다. 언론의 표현의 자유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재판에 넘기지 않고 오히려 이철 씨만 넘겼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재판에 넘기지 않더라도 결론적으로 내용, 재판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자, 해당 기자는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내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바로 내자. 이렇게 해서 기자의 의견과 다르게 방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는 종합적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답변을 서면 질의에서 답변을 했는데 자 이것만 가지고는 불투명하다. 이것만 가지고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위험하다라고 해서 그건 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MBC 기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MBC 기자 사측에서는 방송을 내라. 이렇게 해서 나갔다는데 그 기자는 자 이게 옛날 사람들의 방식이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피의자의 말 중에 한마디 나왔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보도해 버리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 오히려 기자가 현장 기자가 그 위험성을 적시를 했고 그러면서도 이런 보도가 나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자 이 옛날 사람들 데스크 한 옛날 사람들은 과거에 피의자가 한마디 한 것도 그게 다 기사가 된다 이래 가지고 그냥 쑥 밀어붙이던데 지금은 굉장히 법도 까다롭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오히려 기자가 신중하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데스크는 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MBC가 왜 이렇게 이 보수 진영이거나 또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게 있으면 뭐 사실 확인보다는 일방적으로 검증하고 또 교차하고 체크하고 이런 과정보다는 그냥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 자, 이 MBC 보도가 정말 심각한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있다. 게이트키핑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기자가 취재해 오는 과정에 그 다음에 왜 간부, 그 차상위 간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뉴스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서로 점검하고 체크하고 이런 과정이 사실상 상실된 것 아닌가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MBC가 이렇게 많은 오보도 내고 또 그 오보를 내는 결정적인 게 바로 위선에서부터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방송 내버리자 이런 분위기가 작용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자들도 그게 자 옛날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게 이제 뭔가 데스크들이 의도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해 준 걸로 보입니다.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자 이들을 기소도 하지 않고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과거에 광우병 이 오보를 내고 난 뒤에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자유. 그 내용이 틀렸다 손치더라도 자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작진들에게 처벌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언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교묘하게 자기 진영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 반드시 언론 개혁을 통해서 고쳐야 되고 바로 잡아야 할 대상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